펜성 ENG도 가능한 일봉이죠. 오거레일 위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위 출발 가능합니다. 자, 손절 짧아서 좋아요. 신성 ENG는 손절이 단타 손절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손절은 지금부터 들어가신다고 해도 3% 이내 스윙도 가능한 일봉. 여러분, 소팔메토의 신성 ENG가 뜹니다. 신성 ENG 뜹니다. 신성 ENG VI 갑니다. 잡으신 분들, 나 있다. 2차 VI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공부를 하는 거예요. 0이 나왔는데, 야, 그만 올라와. 뭔 소리야? 뭐갈 거야? 이게 뭐다? 통들 대칭. 뭐 이게 오늘 여기까지 간다? 100%로 간다? 그건 아닙니다만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수 좋습니다. 자, 이 올라가고 있는 요 흐름이 깨지면은 조금 이제 불안해지는 자리인데 보세요. 이 단기 흐름 오늘 뚫고 나오죠. 요 흐름을 이렇게 뚫었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내일 뭐 이렇게 살짝 누르고 갈수 있지만 이 그림이면요 빠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건 그때 아,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라는 거지만, 지금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상승입니다. 자, 코스닥은, 코스닥도 짧게, 작은 그림에서는 요거를 뚫어줬기 때문에 지금 쌍방으로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코스닥은 약간 크게 보면 이게 지금 쌍봉이에요, 쌍봉. 여기서 지금 쌍봉이란 말입니다. 이 쌍봉 흐름을 뚫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그림이면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한 895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보여줘. 지수는 뭐 크게 지금은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거래가 빵빵빵 터졌는데 여기가 52주 신고가 자리. 여기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죠. 앞전에 들어온 요 물량이 52주 신고가에서 안 나갔습니다. 아, 이 애들이 아직 들어있구나. 그리고 나서 주가 밑으로 쭉 빼다가 여기에서 지금 이 움직임. 단테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요 장기 평선을 뚫어올리고 밑으로 빼고 요거 개미가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죠. 밑에서 물량이 더 들어온다. 쥐고 있는 상태에서 물량이 더 들어온다. 요거 매집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의 흐름. 요거 참 좋습니다. 얘네 나중에 제가 이제 그렇다고 이거 뭐 중장기로 계속 뭐 그냥 여기까지 보세요. 뭐 내가 뭐 한, 뭐돈 50만원, 100만원 소액 묻어놓는 거 아니고서는 뭐 아니겠지만은, 에요? 여기 기본은 여기 간다는 얘기고 여기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바로 갈지 시간이 걸릴지 그걸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이런 애들이 여기까지 갑니다. 지금 여기 거래 터진 음봉이 나왔죠. 마찬가지죠. 애도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 밑에는 왜 여기까지는 이 박스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해볼 수 있다라고 손절이 짧고 올라가면 그래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니까 0차로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는 애도 지금 보시면은 0차입니다. 일봉상에서 0차 0이 나오고 다음날 거래가 두터지는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돌아갈 확률이 높다. 여기를 잡아줘야 올라가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6,680원 요 자리는 뭡니까? 안 봐도 뻔하겠죠? 앞에 저항대다. 매물대. 요 자리죠, 요 자리. 눌림목 자리 맞아요, 진우님. 4,200원 손절 잡고 하시면 됩니다. 중앙 백신 앞에 거래량을 매집으로 볼수 있나요? 요 음봉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매집봉이죠. 거래 터진 음봉 0이 나오고 차에서 거래 터진 음봉이 나오면 돌아갈 확률이 높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얘가 가려면 여기를 잡아야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요. 지금은 밑에서 내가 싸게 사서 시간 투자해서 해보겠다. 손절이 짧으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고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요. 이거 매집봉이죠. 거래 터진 음봉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10중 8구 매집봉 자리입니다. 내려가던 흐름을 여기서 한번 바꾸려고 시도했는데 못 바꿨습니다. 못 바꾸고 지금 자리는 어때요?
이격이 가까운 자리에 궁굴이 쳐져 있어요. 여기 궁굴이 쳐져 있고 이격이 가까운 자리에 흐름을 바꾼 종목 또는 흐름을 못 바꿨으면 이격이 가깝고 공구리가 쳐져 있는 자리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윙 가능하죠. 손절, 요 공구리 상대 요 앞에 기준봉의 시가 짧은 손절 잡고서 하실 수도 있고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이 공구리의 하단 자리가 되겠죠. 요거 뚫어주면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간다라고 보는 거고. 자, 신스틸 보세요. 이제 5일선 닿았습니다. 우리가 1차 들어갈 수는 조금 놓쳤어요. 여기 이제 어제 지난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오늘 만약에 얘가 여기 중가입니다. 4,610원 그만 올라와라. 아, 시까지 시가 얼마입니까? 4,700원 그만 올라와라 그랬는데 만약에 오늘 중가가 4,700원 위에서 끝난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럼 뭘 적용시켜서 내가 볼수 있겠다? 캔들 대칭이다. 캔들 대칭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전 여기까지 한 6,1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이거 잡아주고 끝나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손절은 여기를 잡으면 겁나게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지금 5일선을 타고 가는 거니까 이 5일선 어제 저가 여기 손절 잡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5일선이 이탈되면 자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짧게 손절 잡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SK 오션 플랜트 애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까 이거 사이도 떴던 애인데 해볼 수 있는 애고 좀 괜찮은 애 지금 철강주들이 자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 해볼 만한 애 누가 있나 보는 겁니다. 금강이는 이때 이제 붙으면 부셔라 했는데 날라갔죠. 뭐 날라간 건 아니고 조금 올라갔으니까 패스하시고 아직 요 흐름은 못 바꿨습니다. 작은 흐름 살짝 뚫고 나오니까 애 같은 경우도 하신다 그러면 어디까지? 1차적으로 요 흐름의 상단부까지 한 6,9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서 여기 작은 흐름 바꾼 거 여기 손절 잡고서는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해도 뭐 자리 괜찮죠. 손절이 짧으니까. DSR 제가 금강철 흐름 바꿨어요. 금강철강 요 내려가는 흐름 지금 살짝 돌리고 나온 겁니다. 금강철강은 보시면은 지금 이큰 그림에서 이 우상향이라 그랬어요. 큰 그림에서는 이 우상향, 우상향의 하단부, 다시 하단부 자리에서 흐름 살짝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금강철강도 괜찮아요. 한국북강 패스. 얘는 패스하시고, 동양, 아예 뭐, 잡은 사람 나이까지 동양이스트. 패스. 아주 스틸 0차 자리네요. 아주 스틸 0차 자리입니다. 해볼 수 있겠죠? 111선 지지받고 있고, 0차 자리 조정거래량 좋죠. 5일선 붙었습니다. 매도 가능하겠고 동일제강 패스. 한일철강도 0차 자리입니다. 해볼 수 있겠죠. 무국철강 박스권 패스. 문배철강 문배철강 할수 있겠죠. 이격 가까운 자리에 궁굴이 쳐져 있고 장기이동선이 뭐 당장이라도 치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 스윙 보실 수 있겠고 포메론 패스 현대 BNG 스틸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요 내려가던 흐름이 힘있게 0 차자리 눌림 자리입니다. 0 차자리 앞전 언덕 뛰어넘어 주는 좋은 0 나오고 차자리에서 좋은 0이 나오고 차자리에서 지금은 뭐다? 손절이 짧아서 좋은 거예요. 장기 이평선 딱 잡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14,000원 잡고 하시면 되잖아요. 손절이 짧아서 좋은 겁니다. 유에스티 패스. 하이스틸도 흐름 바꾸고 다시 박스권 내에서 요 흐름이 바뀌었나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뚫어주냐 안 뚫어주느냐 보시면 되겠고 배우특성 패스 화면철광은 우상향 흐름 깨지면 되겠죠? 그냥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흥 손절 짧아서 좋고요 동일철광
대동스틸 패스. 경남스틸은 그래도 영차 이때 잡으신 분들은 빨간불이겠네. 여기까지. 좀 괜찮은 애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보시고 뭐 손절이 짧아서 괜찮은 애들 또는 흐름을 바꿔서 괜찮은 애들. 7월 3일 월요일장 영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모레 붙을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거래량은 아주 좋아요. 이런 조정거래량이 좋은 조정거래량입니다. 0이 나오고 0보다 절반 이하, 절반 이하로 터지는 게 좋은 건데 적게 터지면 적게 터질수록 좋은 조정 거래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래량은 아주 좋고요. 뭐 1차 정찰병 정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내일 아침에 이렇게 붙을 때 보시면 되겠어요. 2835원 손절 잡고요. 요거 2분할로 2분할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분할 매수 하셔야 되고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차 종목 가능한 건요. 라이트론 한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